오늘 이 자리는 고 서지훈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고 서지훈 간호사의 유가족께서 자리하고 계시며 또한 고인의 서울의료원 동료 간호사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서지훈 간호사는 1990년 태어나 2014년 3월 서울의료원에 입사하여 참 간호를 실천하였으며 2019년 1월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그런 일이? 그러니까 저는 서지훈 사건이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조직 문화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례가 있었다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됐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저는 서울의료원에서 89년부터 입사를 해서 계속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30년차 간호사 황선입니다. 저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김경희 간호사입니다. 경력이요. 90년도부터 사실 여지껏 했으니까 29년 차인 거죠. 그 진상 조사가 끝나고 이제 그걸 갖다가 기록, 그 조사한 걸 갖다가 이제 기록으로 남길 거 아니에요. 왜 이 서지훈 간호사 사건이 나타났느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타난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면 병원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권고를 할 수 있거든요. 권고안이. 한 번도 병원은 권고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권고안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는 그 권고안에 맞춰서 뭔가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죠. 간호사들이 사실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조사관한테 제대로 얘기했다 그러면 뭔가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었을 텐데 수간호사가 못하게 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만 좀 답답하죠. 요즘에도 엄청나죠. 여기 지금 100명 사직을 계속해서 사직을 해서 일부 병실을 닫기도 하고요. 사직이 너무 많이 해서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긴 했는데 신규 간호사가 너무 많으니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병실도 닫기도 하고 이번에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100명을 뽑았거든요. 병원에 큰 이벤트가 아닌 이상 뽑을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100명을 뽑았다는 건 사직자가 그만큼 많은 거죠. 근데 또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면허증만 있으면 다 될 테니 데리고 와라. 근데 이 병원의 환자 안전을 생각하면 사실은 잘 뽑아야 되거든요, 간호사들을. 근데 이렇게 막 없다고 마구잡이로 뽑으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후에 내가 어느 병원에 가든 안전하겠어요. 어디에 가든 다 신규 간호사가 다 있는데 다 마찬가지로 불안하거든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간호사들이 오래 있고 면허증, 장롱 면허가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좋은 환경을 안 만들어주고 나가면 그 자리 새로운 신규 간호사 채우고 새로운 신규 간호사 채우고 하니까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 하나로 다 모든 걸 간호사한테 로딩으로 떨어지니까 그냥 그거에 견디는 사람은 남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가는 거죠. 무섭던데요, 병원 가기가. 무섭죠? 네, 병원이 제일 무서운 데, 병원이 제일 안전하지 않은 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명 좀 해주세요. 서명 좀 해주세요. 아산병원 신규 간호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어머니. 신입 간호사가 입사 6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 생년월일 적으십니다. 좀 참으면 될 텐데. 근데 정말 뭐 참았는 거지? 예,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근데 그게 그 간호사가 약해서가 아니라 진짜 병원 구조가 문제다라고 산업재해로 인정이 됐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도 사과를 안 해요? 예, 근데 사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족도 아예 안 만나주고 있어요. 자기들은 책임 없다는 식으로. 근데 이게
저한테는 아산병원 그 박선욱 간호사 자살 사건이 굉장히 좀 큰 트라우마 같은 것 같아요. 그 신입 간호사들이 막 많이 찾아오고 그랬었어요. 막 그래서 힘든 걸 막 얘기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사실 그만두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근데 이게 그만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살을 했었는데 그 상황이 그대로인데 그게 막 사람들의 관심이 잠깐 있었다고 해서 뭐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진 않으니까 이게 그대로면은 계속 박선욱 제2, 제3의 박선욱이 어디선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그 간호 정책 TF라고 이제 뭐 세 명밖에 없지만 아직 작긴 하지만 아무튼 팀이 생겼어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고는 하지만 근데 저희는 이제 조급한 거죠. 그게 뭐 시간이 걸리지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기에는 간호사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일하는데 그 환경에 놓여진 환자들은 과연 안녕한가 이런 안전한가. 죽음이라는 게 엄청 큰 사건이지만 병원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정말 작은 실수, 버튼 잘못 누르는 것으로도 죽게 할 수 있어요. 약간 정신없어서 용량 계산 잘못해서 10배로 투입되거나 투약되거나 그런 실수는 근데 사실 이번에 내가 저지른 게 아니다 뿐이지 언제든지 내가 저지를 수 있고 정말로 나는 FM대로 원칙대로 다 했다. 그리고 내 주변도 다 그렇게 한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지금 인력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동시간대에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냥 무한정으로 계속 일을 늘리니까 사고 안 나면은 그냥 너 조용히 넘어가는 거고 사고 나면 너 그때 왜 그렇게 했어? 그 개인한테 책임을 돌리는 식이거든요. 가장 가까이서 그걸 지켜보고 그걸 알고 있는 간호사들은 끊임없이 죄책감 같은 걸 그냥 말다하게 늘 깔고 있는 거죠. 내가 오늘은 완벽했어, 뭐 이번 달은 완벽했어. 환자한테 모든 걸 내가 완벽하게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는 처지인 거죠. 정말로 예산 대비 그래도 빠른 효과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는 건 어떤 일을 새로 배치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을 정비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최소한의 교육기관 같은 게 없어요. 사실 뭐 병원이 그렇게 하면 더 그냥 속 시끄러우니까 안 그러는 거지만 만약에 원하면 교육 하나도 안 주고 바로 일 시켜도 불법은 아니에요. 신입 간호사 근무 첫날부터 일 시켜도 처벌 규정은 없어요. 잘 트레이닝된 사람으로 이렇게 일할 수만 있으면 당장 인력을 막 두 배로, 막 세 배로 안 늘려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가 가능하거든요. 그 신규 간호사가 와서 익혀야 될 업무가 60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그걸 6주 안에 해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혼자 너 혼자 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OT 기간도 좀 많이 길어져야 되고 줄 때 좀 한꺼번에 많은 환자를 주지 말고 좀 조금씩 주면 아까 말한 응급사직은 좀 줄겠죠. 이게 이런 문제의식이 좀 일반에게도 많이 공유가 돼서 최소한의 안전망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사람한테 간호를 받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국민들이 안전하다. 그런 걸 좀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신규 간호사가 이제 저희 딸 나이랑 비슷해요. 그때마다 얘나 지금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좀 선배 간호사로서 좀 뭔가를 좀 바꿀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도 사실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없어지면 누가 하냐 이런 거 절박감도 있어요, 실은.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더 진일보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오픈 데서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는 토대를 좀 잘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둘이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서로 못난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건강하게 문제 인식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해결해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슈가 됐는데도 못 바꾼다면 다음번은 더 바꾸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그 가장 힘센 존재는 간호사라고 생각해요. 간호사가 좀 더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환자한테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그 목소리를 내기 가장 좋고 그리고 가장 숫자도 많고 그리고 가장 많은 부서에 골고루 포진해 있고 많은 분야에 아직 약간 그 자신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 그런 네, 그런 태국의 코끼리 길들이기 막 이런 거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 새끼 때 묶여있던 코끼리가 커서는 자기 힘으로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데도 해봤는데 안 됐던 기억 때문에 자기가 가진 힘의 크기를 몰라서 그렇게 조그만 인간의 명령대로 따른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인간 따위 이렇게 코로 탁 해도 되잖아요. 전 간호사들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힘을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힘을 깨닫기만 하면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고 정말 바꿀 수 있는 정말 코끼리같이 큰 힘을 가진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간호사 라이프 상영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른 상영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영상에 출연해주신 간호사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와 계시고 그리고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목소리를 현직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만두신 분들에 대한 직접 목소리를 들어본 기회가 저는 거의 아예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 10여 년 전에 저도 한 2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그만두고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서 이제 10년 동안 저는 웹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못나서 이거 다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한 10년 후쯤에 깨달았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행복한 간호사였고 그리고 간호사로서 자존감이 엄청 높았거든요. 간호사, 간호학생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정말 없거든요. 너무 답답할 정도로 없어서 그냥 해결해주는 것도 아닌데 내 상황을 얘기를 하고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가 끄덕끄덕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이 돼요. 사실 그런 자리가 오늘도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좀 내가 마음이 여유롭고 편하면 환자들한테 나 조금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 다들 내 환자 좋아지길 바라잖아요. 환자 잃는 거 되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간호사님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모모 PD입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2347명, 그리고 다페피플의 힘으로 간호사 라이프 시리즈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페피플이 되어 다페이스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왼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